Hello everyone, long time no see. I will preach the revelation of the Bible. These days the title is that as the will of the Lord, as the will of the Lord. 주님의 뜻대로 헬라어로 푸는 요한계시록 34강입니다. 4장 9절로 11절 Lecture 3-4 and Chapter 4 and 9-11 간만에 요한계시록 말씀 전달하네요. 자, 4장 9절로 11절 천천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룹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지요. 돌려야만 하지요. And when those beasts gave glory and honor and thanks to him that sat on the throne who lived forever and ever. 자 여기서 우리가 존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존귀 이 존귀라고 하는 용어는 티메라고 표현합니다. 티메. 자, 대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귀중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불된 돈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이고 위엄, 존귀, 값, 존귀를 존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Value, honor, and pay and divinity. 자, 그런데 이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 티노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이 돼요. 티메 is from 티노. 티노. 이 티노라고 하는 단어는 to pay a penalty. To pay a penalty. 자, 형벌로서 벌을 받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뜻이 많지 않아요. 값을 치르다. 즉 형벌로서 벌을 받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자, 존귀의 어원을 조사하면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우리 예수님이 존귀 받으셔야지요. 우리 하나님이 존귀 받으셔야지요. 자, 티노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서 벌을 받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존귀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헌신과 희생이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hen I survey the etymology of honor, think out Jesus Christ paid for our sins. I think out. Tino has the meaning to pay a penalty by penalty. So I think when honorable people build them much as a devotion and a sacrifice can gain that. 자, 영원한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대신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 주셨으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영원한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연히 영원한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수밖에 없지요. Our Lord God to have to receive eternal honor came in a man without sins and God can't help to proper on receiving eternal honor. Due to God solve our all sins problems to die to bleed on the cross and you crush it
Satan's head instead of us. 얘는 open the way to meet true creator, our Father God.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 앞에 엎드려 영원한 천국에 이미 입성한 영생의 몸으로 입성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The four and twenty elders fall down before him that sat on the throne and worship him that lived forever and ever and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and saying 그러면서 말을 했대요. 자, 카데마이라고 하는 언어는 앉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To sit, 카데마이. 이 카데마이의 또 의미가 무엇이 담겨 있냐? Live, reside, dwell. 다시 말하여 남다, 남기다, 거주하다, 살다, 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카데마이, 앉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이 남다, 남은 자 사상, 거주하다, 동행하다, 살다, 캠프, 야영하다, 진을 치다, 다 무엇과 일맥상통할까요? 무엇과 일맥상통할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 메시지 줄기차게 듣다 보면 분명히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 원어에 남다, 거주하다, 거하다 이런 등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자, 제가 수요 예배 때에도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속뜻도 거하다, 살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성전의 속의 뜻도 거하다, 살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완성되어질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참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참성전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기억나시죠? 팀전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결국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와 너무나도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사시지만 완성되어질 구원의 완성체로 구원의 완성체는 구원의 신령체는 구원의 변화체는 구원의 첫째 부활체는 나중 부활체는 결국 신학적인 용어가 다를 뿐 내용은 같아요.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생체.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단에서 전달해 주셔야만 뭐 목사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온전히 급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발견되곤 하지요. 끊임없이 생명의 열매를 남기시고 또 구별하시고 선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죠.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 됐죠.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구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구별된 사람들. 그런데 어제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어제 말씀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 구약의 말씀 안에서 구별되어진 인생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때그때마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별하신다고요. 왜 생명의 열매를 계속 남기시고 그때그때마다 구별하시고 지금은 구별되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바로 우리잖아요, 교회.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구별되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구별된 자고 선별된 자란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 시대를 향해 나아갈수록 더 구별되고 더 선별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나중에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들 가운데 성령 받은 선별되어질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 도래할 천국, 새로운 새 땅에 도래할 천국, 예수님이 완성되어질 새 집, 완성되어질 참 성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결합되는 자를 의미해요. 함께하다. Unite. Be united. 함께하는 자, 결합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들은 사람은 들었을 것이고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었겠지만 서도 여하튼 그때그때마다 선별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변화의 영광을 꿈꾸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꿈꾸셔서 완성되어질 예수님의 새 집, 집의 어원, 나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이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이유. The contents of live and reside etc. are many in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Bible. I use it to find God's will from it. What is God's ultimate reason to live and to distinct and to select? God wants to live to accompany with us very well. Are you felt such God's hurt in us?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경배하다, 브로스퀴네, 어, to worship. 자,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복종하다, 부복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영으로 계신 창조주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늘 드리는 예배, 늘 하는 찬송, 늘 듣는 말씀, 늘 하는 기도.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소홀하게 여기고 경홀히 예배를 무시하게 되는 착각 속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착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언약적인 관점, 복음적 관점, 성경적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는 사탄과 악령들에게 잡히는 상태죠.
요새 많은 목회자들이 화려한 미사 어구, 냉철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 감성적인 메시지, 인생 철학적인 깊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왜 목사로, 목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야 되고, 결국 예수님처럼 열두 사도와 70인 제자와 120명 문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총체적인 언약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영접 운동 펼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예배 제자로 또 양육하고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고 살아남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상하게 언어를 표현하지 않고 정말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막내둥이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여길 때가 많은 듯 싶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Don't you consider the worship lightly? Did you never see the Creator God existing spirit? Spirit. We have to worship the Lord with a posture like a slave. Like slave. But sometimes we seem to consider God-like thought of youngest. Thought of a youngest. 우리는 어디까지나 연약한 흙덩어리예요. 흙덩이이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3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육신 죽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을 치솟아 오를 때가 많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 욕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쁜 그런 우리의 상태를 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품을수록 악한 말을 할수록 영과 정신과 육신이 죽어가요. 물도 육각수인데 오각수, 사각수 계속 깨진다고 하잖아요. 악한 생각을,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 오직 복음적인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해요. 납작, 납작. 목을 세우지 말고 납작. 그런데 우리 너무나 많은 걸 안다고 착각합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정말 성령 안에서 영으로 그 언약을 믿고 있습니까? 제 주변에 믿지 않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성경을 원어적 관점에서 믿지 않고 연구만 하기 바빠요. 분석만 하기 바빠요. 성경적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신학서적을 의지하면서 신학적인 학설을 의지하는 이런 지성주의적 사고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영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정신적 사고 속에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참고만 하고 마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새 생명의 영접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겸손하게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프레임, 어떤 틀 속에 갇혀 살고 있는지 내가 보일수록 가능성이 있어요. 납작 엎드리는 그 중심,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주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We are a wake cloud. And all of we are creation created God, Father, gave life. We have to notice our position. And we have to lie down flat before the Lord of life. Are you serving the Lord in such a posture? Or are you giving the worship lig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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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a weak cloud. If you don't have breath, just 3 minutes, your flesh, your life will die, will die. Like this, we are very weak, clothed. So we have to worship the Lord of your life with sincerity, truth, trustful. Our reason and purpose of living on this earth is to worship the Lord of our lives. 자, 그 다음에 스텝하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도록 하죠. A crown, 스텝하노스. 자,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관. 이 화관, 이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죠. 영예를 상징해요. 그죠? 영광 중에 영광을 상징한다고요. 자,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24 장로들 그 관을 주님께 드렸어요. 영광 중에 영광을 드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운 선물, 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략 17년, 6년 전서부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은사를 놓고 침노했어요. 무한대로 한량 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한량 없이 이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주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긴 하셨어요. 은사를 참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죠. It is present the crown again the Lord, the crown of will that receive symbolizes glory of glory, glory of glory. The most glory of glory. Can you give the Lord your the most precious thing in you? In you? 자, 내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것이 언약적인 믿음이에요. 언약이 빠진 맹신이 아닙니다. 언약이 빠진 광신이 아니에요. 언약이 빠진 감정적인 신념도 아니에요. 언약이 빠진 의지적인 이념도 아니에요. 언약이 빠진 맹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냥 말씀드릴 때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이루실 거야. 그 조건이 뭐죠?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면 이루어지죠. 성취될 약속으로 안 믿고 그냥 공부하는 거, 그냥 참고하는 거, 그냥 알아가는 거, 그냥 알아차리는 거,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 그냥 듣는 자세로 들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내게 성취될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자세 속에서 믿음대로 열매가 맺어지죠.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그런데 어떠한 내용으로 믿느냐? 그거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희귀예요. 희귀해. 신비주의에 빠지고 사회주의에 빠지고 파괴주의에 빠지고 이념주의에 빠지고 신학주의에 빠지고 이성주의에 빠지고 지성주의에 빠지고 빠지는 게 너무 많아. 칼빈주의에 빠지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고 주의에 빠져. 주의에. 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약속을 믿는 믿음에 빠지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언약적인 믿음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Can you give the Lord of life will guide the salvation my everything intactly? It's a covenant of faith. If we give what we believe, believing in the promise will fulfill, achieve. Nor crazy faith without covenant. Nor crazy faith believe without covenants. Without a promised words. Without a prophesied words, God gives honorable fruits with belief, believing in the covenantal messages.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Thou art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여기서도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전했던 영접 받다 기억나시죠? 예수 영접 람바노 성령을 받다 람바노 람바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쟁취, 취하다
예수를 취하다, 성령을 취하다. 예수를 잡다, 성령을 잡다. 쟁취하다, 꽉 붙잡다. 할렐루야. Gain. Hold on. Gain. Strongly.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 여기서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람바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 성령을 받을 때, 받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올려지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취하시고, 잡아채신다는 강렬한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요. 신통방통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시는데, 받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받다가 람바노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걸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언약적 믿음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막 쟁취하고, 취하고, 너무너무 좋게, 아유, 내 아들이, 내 딸이 나한테 바치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 이해하시죠? 그 심정 헤아릴 수 있으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 중심으로 올려드려야죠. 저는 이 말씀도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오늘 준비하면서. When you accept Jesus, when we receive a Holy Spirit, we can check the same word. 람바노. 람바노 contains passionate meaning that God gains. God our Father, God gains and holds. God holds on everything with pleasure too is given through us. Given through us. Given through us.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취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꽉 붙잡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냥 찬송하지 마세요. 그냥 헌금 드리지 마세요. 그냥 헌신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양육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심정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았으니 저도 그냥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정말로도 무한대한 영광을 받고자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드려야 되겠죠? 진정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받으려고만 애를 쓰십니까? Like this, God wants to receive an infinite glory really through us, through us. Through us. Therefore, am I striving to notice such a father's hurt? Are you striving with a sincerity? Or just are you trying to receive anything? 요한계시록 말씀에 언젠가 다뤘는데, 로고스, 말씀, 피스토스, 충신, 충성스러운 믿음, 알레디노스, 진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름이니, 예수님의 이름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Logos, word and pistos. Faithful, faith and aladinus. Trustful are Jesus' name. So I bless you to find in these. 람바노.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취하시고 꽉 붙잡으신대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그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델레마라고 하는 것은 뜻이거든요. 모든 것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자, 이 뜻이라고 하는 것, 델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이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향과 열망과 기쁨과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총종합하면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합니다. 원망을 충만히 하고 불평을 충만히 할수록 그만큼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무한대로 임재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순교를 당할지언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그 중심, 바치다. 그게 에녹의 이름의 뜻이에요. 바치다. 자, 이 델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델로에서 시작이 돼요. Dilemma is from Delo. Dilemma means that of will, pleasure, fascination, passionation, passionate, and tendency, and decision, and choice. Is from Delo. Delo means that desire, decide, enjoy. 자, 결국 우리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서 갈망하시면서 마음에 두면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델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펼쳐지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왈과 왈부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원망 불평 많이 했던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그러니 징계받고 심판받고 죽음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네가 뭔데 나한테 원망 불평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생명 주신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면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육신이 있고 사탄의 통로가 있고 늘 속이려고 하는데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서 생명을 남기고 누리다 보면 어느새 이기는 자의 축복, 마카리우스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Because mind is everything. Everything spread as the God's creator'sMind. Creator God, our Father God, created creation, all creations.
Can we argue pro and con in it? We have to act to guess just God's heart in detail. God's heart, God's will, God's mind, God's toward in detail. In the belief, believing in the covenantal messages. Total covenants. It's difficult, very difficult. Why? We have a sinful nature. And Satan and devils are working dynamically in our sinful nature. So it's so difficult. But the way to act, to guess just God's heart in detail, the believing in the covenantal message, the way is the most blessed way. During you live in these beliefs, you can gain first resurrection and divine changeable body with God and with Jesus Christ. We can live in the new Jerusalem, Jesus' new house.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람바노 대단하네요. Dear lovely God. Yes. Of course. 람바노 is very great.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모실 때, 받을 때, when we accept Jesus Christ, when we receive a Holy Spirit in our heart and spirits, 취하다는 거, 취한다는 거, 붙잡다는 거, 붙잡는다는 거, to gain and to hold on.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기 원하시는군요. I realize you, my Lord, wants to receive like this.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Please let's live such.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tud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Hallelujah.